왔어? 아, 에이, 낳아주신 아빠는 딸이고 저를 키워주신 또 냉느님 또. 아유, 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그런 거 하지 마. 안녕하십니까. 아니. 돈도 안 되는 거. 아, 저 틈틈이 비록 제가 모의 계좌지만은 틈틈이 제가 카뱅 툭. 아시죠?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번에 에어팟 3 지금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쿡형한테 얘기했으니까. 에어팟 3? 에어팟 3. 에어팟 3? 제가 쿡형. 쿡형한테 가서 출시한다는 의미 없어. 출시 전에 가. 쿡형 내가 얘긴 해놨어. 돈만 좀 줄. 에어팟 3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시고, 제가 비록 지금 모의 계좌지만은. 미국 갔다 와서. 모의 계좌지만 제가 미국을 가서라도 그거 그냥 뭐 그거 줄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오늘도 이렇게 왜 불렀는지. 아니 요즘 요즘 어때 투자 뭐 어떤 거 요새 막 직장인들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. 1월 2월 이번에 작년은 우리 뭐 결과했고.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힘들어요. 힘들지. 저 진짜 힘들어. 아시잖아요. 제 수익금 아시잖아요. 저 지금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못 벌어요.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. 왜냐? 원래 이게 좀 코로나만 아니면 좀 해외 좀 나가고 이게 좀 찍고 찍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만 있으니까 콘텐츠가 솔직히 없어. 그리고 또 막 또 이게 그래가지고 좀 이게 아무래도 요즘 좀 유튜브 채널이 좀 약간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록 모의 계좌지만은 그러니까 이 내 마음만큼은 편하더라고. 아 투자는 괜찮고 본업은 좀 안 돼. 본업이 좀 안 돼. 근데 본업이 좀 안 돼도 이 기존에 내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. 모의 계좌예요? 오해하지 마시고. 나가서 뭐 열심히 좀 해봐봐. 아, 그래야지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걸 조만간 나도 그냥 뭐 가게를 뭐 하나 차려야 되나. 그래, 주식 팔아서 뭐 사. 주식 팔아서 그 근데 이게 모의 계좌를 팔 수도 없고.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하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. 사물인데 근데 뭐 주식 괜찮다고 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아,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해? 아 주식 거짓말 아니 요새 다 사는 힘들다 그러는데. 진짜 괜찮다고 한번 아, 보자. 아 너무 괜찮아, 너무 괜찮아. 한번 보자. 아 이거 또 보여주면 또 괜히 또 사람들이 또 이거 모의 계좌 한번 그럼 로그인 해봐봐. 그 모의 계좌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? 나는 키보드 다 켜놨으니까 키보드 치는 척만 해. 여기 잠시 이렇게 여기 친 척만 할게요. 친 척만 해서. 보자 한번 보자. 보시면은. 아니 근데 1월 어떤네? 1월 모의 계좌는 1월 모의 계좌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1월에 1.98%나. 아 근데 1월은 이럴 수 있어. 1월은 수익이 날 수가 있어. 1월은 괜찮았잖아. 나쁘지 않았죠. 2월은 아마 망했을 거야. 아유 망해도 아유 망했다뇨. 이거 절대 주식은 망했다 생각하지 뭐 안 됩니다. 달달이 상관은 없는데. 네. 2월 한번 보자. 2월. 2월 한번 보세요 한번. 2월. 2월 봐. 아. 야 1.78%. 훌륭하죠. 800만 원. 네, 훌륭합니다. 오, 야 2월도 잘했다. 아 그럼요. 아니, 3월은 사람들이 힘들었어. 2월은 괜찮을 수 있는데. 3월 한번 보자. 3월. 3월도 뭐 저는 뭐 저는 지금. 1, 2, 3, 4 뭐 다 해도 딱히 뭐 힘들다 그런 거 없어가지고 3월 두둥 두둥 아, 야 이 정도예요? 3월에 뭔 일이 났어? 이 정도예요? 야 3월에만 3,200만 이거 계좌 잘못된 거 같은데? 잘못된 게 아니라 예, 또 제가 또 아시는 분이 있어요.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? 야 3월에 3,200만 원 났어? 그렇죠. 야 그러면 야 남들 좀 힘들었을 때 그게 3월... 왜 이제 힘든 게 너무 이제 한국 주식만 하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. 저번 주말에는 확실히 힘들었거든. 네. 저번 주말까지 딱 보자. 저번 주말에도 그냥 벌었네. 그럼요. 야 남들 그... 떨어질 때도 야 장이 떨어질 때도 어떻게 수익이 나지?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. 신고가 신나는 노래. 이거 뭐 형님 방송에서 잘 하더라고. 나랑 되게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. 아 근데 이게 운이 내가 볼 때는 이거 운이고 이렇게 남들 떨어질 때는 원래 같이 떨어지는 게 좀 맞아. 그렇지. 운이 좀 좋았고 이렇게 그렇지. 이렇게 남들 안 좋을 때 좋았잖아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 좋을 때 안 좋아. 아니야. 내가 지금 형님이랑 이게 모의 계좌 주식을 이제 뭐 1년 벌써 1년 넘었어. 1년 2개월? 1년 2개월 됐네 벌써. 1년 2개월 동안 하면서 정말 단 하루도 정말 단 하루도 이렇게 힘든 적이 없어 가지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음이 내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은 주식 뭐 초보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 주식으로 좀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감이 안 돼요. 아, 주식이 힘든다는 거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락장이다 그래가지고 와 팔아야 되냐 이런 것도 나는 솔직히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주식이 떨어지면은
어, 떨어지네? 어, 더 담아야겠다. 이러거나. 아니면 주식이 막 신고가를 쳐. 이때 그냥 잔잔잔 좀 팔고. 어?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좋고,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좋고 해서, 저는 한 번도 사실 뭐, 그런, 공감이 좀 좋고, 공감이 좀 돼서. 아니, 1년 갖고, 1년 어. 6개월, 앞으로 저 하다 보면, 쓴만 씨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, 그냥 뭐 하여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그거 갖고 자만해서 금방 뭐 부자 될 거 아니야? 아유 자만은 안 해. 자만은 안 하고 꾸준히 한번 해봐. 저는 지금도 그래요. 주변 친구들이 야 젊을 때 젊을 때 차 사고 해가지고 어? 이 젊은 나날을 좀 이렇게 좀 가치 있게라고 하는지 무슨 뭐 좀 쓰레 돈을 좀 젊은 나는 한정돼 있다고. 그럼 저는 그러죠. 어, 늙어서 보자. 늙어서 보자. 그래. 어. 한번 늙어서 보자. 늙어서 보자. 무슨 뭐 말이 필요하겠냐. 근데 아직은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니네. 아니, 아직은 뭐 아직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노후에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. 그리고 실수 줄이면서 그렇지. 뭐 배당도 좀 여기다 좀 배당도 좀 추가 됐겠네. 아 배당이 이게 좀 들어오는 게 막 보니까 막 그 무슨 뭐 4만 원 들어왔다가 또 뭐 3만 원 들어왔다가 이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또 그게 또 그치? 쏠쏠해 또 그치 그게 쏠쏠하지 쏠쏠해 나중에 큰다 야 1년밖에 안 돼서 그런데 근데 요 배당 들어온 것도 어떻게 해? 또 투자하고 배당 들어오면 또 투자하고 그래. 돈 넣고 돈 먹게 돈 넣고 돈 먹게 아니 돈 넣고 돈 아니 그렇지 않아 돈 넣고 돈 먹게 아주 그냥 우선 지금 내가 한국 근데 알을 낳는 운이 좀 따랐고 운이 좀 따랐고 그렇지 그렇지 뭐 좀 더 해보자고 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지금까지 나쁘지 않아 사실 뭐 1년 넘게 했으면 이 정도면 뭐 아이 한 5년 해봐야 알지 아유 5년 뒤면 아유 5년 해봐야 알지 아 5년 뒤가 너무 기대돼 그 재건축 아파트도 좀 오른 것 같더라 재건축 아파트 그 모의 부동산? 그것도 올랐더라고 모의 부동산 좀 올랐어 오른 거 아니 내가 하는 모의는 다 올라 어? 이 모임은 뭐 하냐고. 그냥 좀 지나서 보자. 부자 되는지 아니면 이러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지. 그렇지. 그 어려움 겪으면 또 겪는 대로 또 찍을 테니까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그래. 잘하고 싶은데 꾸준히 해. 꾸준히 해볼게 한번. 그럼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